안녕하십니까, 태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16년 7월 제가 만들었던 해루질 초보 탈출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네이버 검색창에 해루질 초보 탈출학이라고 치게 되면은 예스24나 아니면 쿠팡, G마켓 모든 그 마켓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표지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.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앞장을 일단 열어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간단한 이력이 나와 있고요. 그 뒤에 이 목차를 보시면은 해루질 초보 탈출학이라고 되어 있고요. 해루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, 그 다음에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나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해루질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간략한 그 국민 포인트, 해루질 국민 포인트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. 이 책의 특징은 대부분 제가 그 실제 해루질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들을 적었고요. 특히 다른 것에는 나오지 않은 그 낙지잡이 강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해루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낙지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. 이 책을 보시면은 낙지를 잡는 20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